아버님을 그리 만든 그때부터 전 죄스러웠습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또 죄스러웠습니다.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죄스러움과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전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. 절 보쌈이라도 하셨음 했다 하셨죠? 제가 더 바랬을 겁니다. 생각납니다. 어머니와 아버지,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땐 비록 도망 다니는 처지였으나, 비록 백정이었으나 그때였습니다. 그땐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리도 맛이 있었습니다.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놀이기 하나가 그리도 이뻤습니다. 어머니와 아버지가 밤마다 저를 두고 한 걱정을 하실 때면 전두 분의 그 소리가 너무도 좋아서 혼자서 이불 속에서 웃고는 있습니다.